한국 기독교 초기 외국 선교사들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해온 소강성 목사. 성탄이 오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꺼내보는 책이 있다. 인사동 골목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제가 정말 꼭 구하고 싶었거든요. 헐버트 선교사가 1891년 펴낸 3인 필지. 이 책을 제 손에 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정말 이분 대단하다. 3인 필지는 양반, 평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이다. 헐버트는 먼저 태양계를 그리고 지구를 표시했다. 또한 세계지도 9장을 넣어 각국의 위치, 산업, 역사와 문화, 정부 형태까지 기술했다. 당시 조선에 이런 책은 없었다. 중국도 황제의 나라고 우리나라도 고종 때는 황제, 자칭 황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참 미국에는 임금이 없다, 황제가 없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백성들이 정치의 주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그 고종 황제 시절에 이걸 교과서로 쓴다고 하는 것은 헐버트는 아마 굉장한 용기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헐버트는 이 책으로 조선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서양의 존재와 근대 사상을 전하려 한 것이다. 사실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헐버트에게 꽂히게 된 것은 자기 종교의 교리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올인을 할 텐데, 야, 이분은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런 그 계몽운동을 했다고 하는 거, 이런 지혜, 이런 지략, 이런 전략가가 어디 있을까. 이 책을 사면 볼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제가 깨닫고 느낍니다. 헐버트는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왔을까? 그는 미국 명문가 집안의 장래가 촉만 받는 젊은이였다. I'm Bruce Hulbert. I'm the son of Homer Hulbert's youngest son, Homer Leonard Hulbert. I'm the only son of them. 조선에서 영어 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헐버트의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He didn't think an established educator would want to pick up. There was not much money involved, and to move a whole family over there. Well, the youngest of the three sons, Archer, was still in college. His father didn't want him to take it. Homer was excited. He said, "I can take that challenge." And in his autobiography, he stated that it really was something that, because of his innate desire for adventure, this really fit very well. When he was in college, he was a very good student. He was a speaker at the commencement, and he was a member of the first football team at Dartmouth College. So by 1884, 1885, he had accepted the job. 헐버트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조선에 도착한 것은 1886년. 당시 헐버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가 살던 뉴욕과 달리 근대 문명이 닿지 않은 조선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헐버트는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의 첫인상을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 서울은 쾌적한 도시입니다. 제가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면 어머니는 안도하실 겁니다.
서울은 높이 치솟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원형극장 한가운데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사진 속의 행렬은 1898년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으로 추정된다. 조선 왕조가 끝나고 근대로 나아가던 때 격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대한제국. 한국인들 속에 그가 있었다. 조선은 이제 막 문명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조선의 근대화 노력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헐버트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최초의 공립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영어교사. 그는 이곳에서 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영어교사였던 헐버트는 놀랍게도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한글을 익혀 펴낸 최초의 세계 지리 교과서, 3인 필지. 당시 한문판까지 나올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는데 헐버트는 배제학당에서도 이 책을 가르쳤다. 지도 보면 여기 아시아 터키라고 나와 있는 거. 이때도 벌써 터키가 아시아로 분류되어 있는 거. 영국 언어는 각 지방의 말이 크게 다르지만 영국 고유의 말이 있어 서로 통한다. 20년 전부터 영국 말이 세계 각국에서 통하는 말이 되었다. 이탈리아, 뛰어난 그림을 잘 그리고 가축을 잘 다루며 특히 인체의 조각은 천하에 도무지 당할 국가가 없다. 중국, 장가도 안 가고 살림도 안 하며 아편연만 먹는 남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다. 영국이 중국에 아편연을 팔았는데 세상에 이같이 좋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매우 비판하며 오랑캐의 일이라 한다. 그는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최신 동향에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였다. 세계를 이해하는 바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저 각국은 남녀를 막론하고 7, 8세가 되면 먼저 천하 각국 지도와 풍속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공부를 시작하니 천하의 산천수륙과 각국 풍속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라 조선도 불가불 이와 같게 한 연유에야 외국 교접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오.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돼버린 대한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었다. 서재필이 배제학당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과목이 3인 필지였던 것을 보면 당시 성각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문이 세계지리 역사라고 생각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생들도 이 책을 만든 헐버트의 깊은 뜻에 감사함을 느낀다. 3인 필지라는 교과서의 원본을 지금 현재 저희가 봐도 딱히 이질감이 없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헐버트 선교사가 얼마나 사려깊게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본 학생들이 다른 세계에 더 나아가고 싶다는 탐구욕이나 열정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면서 근대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게 아닐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인 필지의 특별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 책은 완벽한 한글로 쓰여져 있다. 이른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맞춤법에 해당되는 그런 철자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아레아라는 하늘 아라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단위의 그런 그 언어 사용, 문장 쓰기에서도 매우 그 정확하게 그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모국어 화자만이 가능한 그런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글을 읽고 쓰게 된 뒤 본격적인 한국어 연구에 착수한 헐버트는 곧 한글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한국어는 모음 중심의 언어, 따라서 대중연설 언어로 영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쉽고 정확한 언어,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결국 한국어처럼 완벽한 언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렸다.